화영 씨는 세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?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. 아니요,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요? 지금 아이라인 그리신 거예요? 네, 아니요, 아니요. 저 속눈썹 숱이 조금 많아가지고요. 처음에는 SM 엔터테인먼트에 1년 정도 있었어요. 그때는 좀 어렸어가지고요. 부모님 반대도 너무 심하셨었고요. 그리고 나서는 소형 기획사를 들어갔는데요. 사기를 당했습니다.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다 보니까 자신감도 하락되고 위축이 돼가지고요. 이번에는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끄럼 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굉장히 너 표정으로 춤 잘 추는구나. 누나들이 좋아하겠다. 그러니까요. 애기다 애기야. 아니다.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. 가파른 이 길을 좀 봐.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.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.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.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. 원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. 그러면 견디겠어.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엄청난 반전.